택배요. 어, 뭐지? 택배 내일 도착 예정이었는데 벌써 도착했네? 개꿀 크크. 오, 단순 흥미로 조금 투자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쏠쏠하네. 이걸로 맛있는 거나 먹어야지. 크크. 헤헤. 뭐 그렇게 좋아해? 아, 갖고 싶었던 핸드폰 케이스 샀거든. 완전 귀엽지 않냐? 크크. 야, 너 이번 주 로또 샀지? 나 이제 안 사려고. 어차피 안 맞잖아. 그래도 일주일 기다리는 낙이 있잖아.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. 맞을 수도? 크크. 내가 이번 주 1등 되면 너 1,000만 원은 준다. 점장님, 이제 가보겠습니다. 아, 잠시만. 자, 여기. 어? 이게 뭡니까? 최근에 손님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았을 텐데 고생한 것 같아서 보너스 주는 거야. 어,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는 거야말로 진짜 힐링이지. 오늘 아침은 평소보다 무지 개운한데? 헐! 완전 늦었잖아! 지각하겠다! 이 정도면 아슬아슬 세이브겠다! 개꿀 크크! 아, 젖빵 우리 엄마 아빠 완전 좋아하는데 하나 사들고 가야겠다. 그래서 걔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? 크크크크. 아, 웃겨. 크크. 역시 넌 진짜 말 하나만큼은 참 잘해. 크크크. 하하, 그런가? 좀 더 얘기해 줄까? 크크. 올해 추석은 대체 휴일까지 포함해서 주말 앞뒤로 다 쉬는군. 개꿀 크크. 역시 스트레스 받을 땐 맛있는 간식 먹는 게 최고지. 바쁘다고 며칠 안 치웠더니 집안이 개판이군. 깔끔한 거 보니 기분이 좋네. 자, 찍는다. 하나, 둘, 셋. 너가 추천해준 미드 엄청 재밌게 봤어. 근데 마지막이 좀 아쉽긴 하더라. 아, 그거 시즌2 나옴. 그거 보셈. 오, 진짜? 빨리 봐야겠다. 크크. 그런 거 없다.